저에게는 조명이 하나 있습니다. 이 친구의 이름은 둘둘이. 본명은 룩스패드 22입니다. 어두운 제 방을 아늑하게 만들어주는 이 친구와 여러 가지로 좋은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친구는 너무 작았기에 영상에 충분한 빛을 주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새 친구를 맞이했습니다. 비루한 저의 영상에 환한 빛을 비출 날이 왔습니다. 22 안녕! 룩스패드 K63H의 리뷰입니다. 조명이 필요한 이유. 어두운 공간. 일단 조리개는 최대 개방, ISO 값을 올려보겠습니다. 밝아지긴 했지만 어두운 곳에서 ISO를 올리면 노이즈가 심하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맨 처음 값으로 돌려놓고 룩스패드 K63H 한계를 준비합니다. 전원을 켜고 다이얼로 광량을 올립니다. 와우! 룩스패드 K63H 한 개만 사용했을 뿐인데 안 돼! 스무스 Q2가 절전 모드가 되었습니다. 다시 전원을 켰습니다. 요번엔 룩스패드 K63H 한 개를 추가해서 카메라의 양쪽에서 빛을 주겠습니다. 전원을 켜고 다이얼을 돌리면 우와! 밝고 선명하게 나옵니다. 매우 밝아서 조리개를 조금 잠궈도 될 것 같습니다. 좋았어! 광량을 조금 더 올려보겠습니다. 와우! 느낌이 확실히 다릅니다.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좋은 조명이 필요한 이유는 영상의 때깔이 매우 크게 향상되기 때문입니다. 룩스패드 K63H를 언박싱 하겠습니다. 2020년형 신제품, 이제는 터치다. 터치 패널과 함께 광량 증가를 어필하고 있습니다. 꺼내보겠습니다. 튼튼해 보이는 박스. 비닐에 쌓여있는 룩스패드 K63H. 요렇게 생겼습니다. 뒷면입니다. 좌측 하단 박스에는 전용 AC 어댑터가 들어있습니다. 우측 하단 박스에는 220V 플러그가 들어있습니다. 단촐한 구성이지만 확실히 업그레이드 된 것으로 보이는 룩스패드 K63H 리뷰가 다음 영상에서 이어집니다. 곧 올라갑니다. 고기 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